어떤 문제로? 아, 영아. 자기야, 뭐해? 상팔자다, 상팔자야. 좋겠다. 아이, 부러워서. 나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커피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그럼 시집 가세요. 말이 되는 소리나 하세요. 그 팔목 아픈 건 좀 어때? 괜찮아? 많이 써서 그렇다니까. 진짜 속상한 거 뭔 줄 알아? 의사 선생님이 밥은 밥통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데 왜 아픈 거냐고 데려 묻잖아. 참. 엄마. 아니, 회사원들 전자결제 받는다고 일 편해졌나? 맞아. 내가 요즘 별게 다 속상해. 이상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픈 사람한테 왜 아프냐고 묻는 게 말이 돼? 명절에 우리 여행 갈래? 우리 집도 니네 집도 가지 말고. 아님 집에서 좀 쉬던가. 나 요즘 너무 피곤하네. 어머니한테 혼나려고 그래? 그리고 일은 내가 하지 오빠가 하나? 아니 명절이 이번에만 있냐? 내가 진짜 피곤해서 그래. 부산까지 운전하고 갈 생각하니까 앞 캄캄하다. 아, 이거 정리하고 이제 만두 빚자. 네. 어머니. 더 자지 와. 다 잤어요. 아, 내 니한테 줄 거 있다. 마음에 들란가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예뻐요. 그치? 네. 네 꽃무늬 좋아하지? 네. 네 이거 네 주려고 주룩주룩 써갖고 챙겨왔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도 친정이 제일 좋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 아이고, 그치. 욕봤다. 아자, 이거 전종 대피가 왔나? 수정 가고 갈도 좀 내가고. 엄마, 내가 갖다 볼게. 아이야, 이래. 그래도 내 손주라 예쁘다. 예쁘다, 그래. 예쁘다. 솔직히 얘기해라. 내었나, 대연이었나? 이거 말이잖아. 아이고, 알았습니다. 사부인. 쉬게 해주고 싶으면 집에 좀 보내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부인도 명절에 딸 보니 반가우시죠?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차 지금 뭐라카노? 딸 오는 시간이면 제 딸도 보내주셔야죠. 저차. 신의상까지 다 봐주고 보내시니 우리 지영이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예 애미야. 이제 뭐하는 기고? 사돈, 저도 제 딸 귀해요. 오빠 좀 이상해. 어? 뭐? 어머니 말이야. 왜 이번엔 음식을 하나도 안 싸주셨지? 아, 그거 내가 안 싸간다고 했는데 너무 물려서. 그래? 나 왜 생각이 안 나지? 요즘 깜빡깜빡해. 그... 애 낳으면 건망증 생긴다며. 우리 팀에도 얼마 전에 애 낳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산후 우울증? 뭐 그런 게 왔대. 어머. 그거 되게 심각하더라.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무섭더라, 뉴스 보니까. 술 마셔? 술도 못 먹는 데가 왜...
야, 정대현. 요즘 지영이 많이 힘들 거야. 젖대가 몸은 편해져도 마음은 조급해지거든. 잘한다, 고생한다, 고맙다 자주 좀 말해줘. 지영아. 야야, 너 와이프 사랑하는 거 아니까 이름 좀 그만 불러. 다 했겠다. 그러지 마. 너 아직도 내가 한여름에 덜덜 떨면서 고백하던 스무 살 차승현으로 보이는 거야? 차승현은 제 대학 동기예요. 지영이 등산 동아리 선배였고요. 지영이가 승현을 많이 따랐는데 작년에 아이를 낳다 잘못돼서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동안 심하게 우울했는데 그게 원인일까요? 어떻게든 직접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합류하자. 저요? 대한기획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김대리 그 전에 받던 월급의 80%밖에 못 줘. 대신 내가 인센티브 확실하게 쏜다.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일도 몇 년 쉬었고. 언니! 나 김 팀장님 만나서 복직 얘기했어. 야, 잘했어. 근데 너 가능해? 어, 가능하게 해야지. 그치, 가능하게 해야지. 지영아, 화이팅! 알았어. 오늘 내 생일이야? 아닌데. 뭐지? 오빠, 나 취직했어. 내가 육아해줄까? 오빠가? 아영이 한 1년 정도 돌보다 복직하면 그때 또 방법이 생기겠지. 내년이면 아영이도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어도 잘 버텨주지 않겠어? 다들 그렇게 키우다 보면 초등학생 돼 있고 그런데. 오빠 회사는 육아휴직 괜찮아? 제도가 있는데 써먹어야지. 걱정 말고 너도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이참에 책도 보고 공부도 더 하고 그러지 뭐. 오빠. 가시네. 자꾸 반하지. 살면 살수록 멋있지. 아영아, 엄마도 이제 회사 다닌다. 자, 엄마 화이팅 해봐. 화이팅. 하이파이브. 옳지. 뭔 소리고? 육아휴직? 네. 야, 야, 네 정말 해제도 너무 하는 거 아이가?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기. 아니, 아끼를 구말리 같은 아들이 어찌 그리 생각이 짤러. 어머니. 아이, 몰라. 어떻게 쉬다 봐, 끊어라, 마. 네, 사부인, 안녕하셨어요? 애 엄마가 나가서 벌면 또 얼마나 벌겠습니까? 뭐 정이 일하고 싶으면 근처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낀데. 아니, 그 세상 그 남편을 육아휴직을 내고 그 집에서 놀아라는 게 그게 말이 되나 말이지요. 사부인, 우리 지영이도 공부할 만큼 했고 직장도 열심히 다녔어요. 배 아파서 애 낳은 것도 지영이고 혼자 애 키우는 것도 지영인데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요. 몸도 시원찮은 아가 뭐 회사를 나가도 문제지요. 우리 지영이가 시원찮다니요? 모르시나 본데 사부인 딸 지금 정상 아니에요. 지난 명절 얘기 못 들으셨어요?
나 지금 엄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거짓말이지? 응? 뭐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어. 지영아, 밥 잘 챙겨 먹어. 응? 튼튼해야 뭐든 할 수 있지. 엄마가 금방 정리하고 네 근처로 와서 아영이 봐줄게. 일해. 엄마가 도와줄게. 너 하고픈 거 해. 엄마 간다. 나 가. 미숙아. 그러지 마. 네가 그 꽃다운 나이에 오빠들 뒷바라지 한다고 청계천에서 미싱 돌리고 얼굴 헬쓱해져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올 때마다 엄마 가슴이 찢어졌었어. 너무 착한 듯해. 미징에서 온 글이 돼서 왔을 때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 그때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하고 고맙단 말도 못했다. 미숙아 미안하다. 지영이 힘들어도 알아서 할 거야. 강단 있게 키웠잖아, 그렇지? 금 같은 내 새끼. 같은 내 새끼. 정서방, 내 새끼가 왜 이러나? 우리 지영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지영아, 아이고 지영아. 아우, 지영아. 아우, 지영아. 나 김 팀장님 만나서 얘기하려고. 회사 나가는 거 어려울 것 같다고. 좀 더 방법을 찾아보자니까. 없잖아. 그래, 좀 더 쉬자. 너도 좀 쉬고 아영이도 크고 나면 나아질 거야. 애 보는 거 쉬는 거 맞아? 내 말은 이러면 안 되는데 있잖아. 자꾸 억측만 들어. 오빠도 속마음은 어머니처럼 내가 회사 나가겠다고 하는 거 싫은 건 아닐까. 육아휴직 하겠다고 해놓고 후회하는 건 아닌가. 지영아,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육아휴직 하는 거 어렵게 생각 안 해. 나 진짜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 생각해서 그렇다는 말 좀 그만해.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아.
오빠도 어머니도 우리 가족들도 다 똑같아. 어차피 한치 건너 일이라고. 그냥 나만 전쟁이야. 지영아, 마음 차분하게 가지고 내 말 잘 들어. 네가 좀 아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오빠 마음 편해? 내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데요? 지영아,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아, 영아. 자기야, 뭐해? 정서봐. 오늘 대한일에 수원보다는 덜 춥대지만 바람이 차다. 옷 든든히 입고 다녀. 자기 그러니까 꼭 장모인 것 같아. 아영아, 할머니한테 와봐. 이상한 장난치지 마. 뭐부터 하면 돼? 치료 받으면 되지. 아영이가 아직 많이 어려서 다행이다. 철 들었으면 나 이상할 거 아니야. 자주 그러지 않아. 아주 가끔. 했겠다 오빠. 아직 나는 너 잘못될까 봐. 너가 나랑 결혼해서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서. 손님 모드로 접근하지? 귀신이다 귀신. 무슨 일인데? 뭔데 말해봐. 팀장님 저 힘들 것 같아요. 왜 시터 못 구했어? 네. 그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건 어때? 그래도 안 돼요. 저 정신과 다녀요. 요즘 사람들 병원 안 다니는 게 더 용하지. 외근이랑 미팅 많은 일인데 위험하잖아요. 미팅 중에 저 헛소리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일할 만큼 나으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어딘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벽을 돌면
출구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벽이고 다른 길로 가도 벽이고 그냥 처음부터 출구가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알겠어요.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 다른 누군가는 출구를 찾았을 텐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라고 한 거예요. 지영 씨 잘못 아니에요. 그럼 왜 저만 엉망일까요? 예전에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애 데리고 나온 여자들이 많냐? 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노키즈존으로 갈 거야. 노키즈존이 어딨어? 여기가 제일 나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짜. 아영아, 그렇긴 하다. 아... 잠깐만, 이렇게 안 나오지? 아영아! 아, 사고 치셨네. 진짜 민폐다, 민폐. 집에서 내려먹지. 저 어떻게 치우냐? 정말 마음충. 야, 들어. 마음충이 마음충이지 뭐. 야, 저건 진짜 답 없다, 어? 우리 공원 가서 마시자. 거긴 춥지 않아? 여기보다 나을걸? 아, 그래. 여긴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저기요. 저를 아세요? 왜? 제가 왜 맘충이에요? 가자, 아니, 가자. 제가 왜 벌레냐고요? 아니, 그쪽한테 한 말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하셨어요? 지금 여기 와서 커피 주문하고 나랑 마주친 게 겨우 10분도 될까 말까인데 저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함부로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쪽이 아세요? 저도 그쪽 한번 보고 평가해 볼까요? 그쪽 어떤 사람인지? 뭐래, 이 아줌마가. 우리끼리 한 말 가지고 왜 시비해요? 당신들끼리 한 말이면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 다른 사람 상처 주려고 애쓰는 건데요? 가자, 가자, 그만해. 가자,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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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괜찮아. 엄마 안 울지? 엄마 씩씩하지? 그러니까 아영이 놀지 마. 그치, 뚝? 아영이 뚝? 잘했어, 가자. 그래서 시원했어요? 아니요. 시원하지도 쪽팔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아빠 가자. 잘 놀았어? 응. 갈까 이제?
그녀는 1982년 4월 1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키 50cm, 몸무게 2.9kg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